빈출지입니다. 빈출지. 빈번하게 출제되는 지문인데 여러 번 나왔던 지문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 그런 말 많이 하셔요. 2차에서는 공인중개사법이 효자 과목이다. 이거 80점 이상 고득점 안 하면 합격 안 된다. 남들은 다 쉽다고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렵냐? 너무나 고통스럽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말장난이 굉장히 심해요. 근데 이게 좀 익숙해지면 처음에 남 속이는 거 어렵지만 몇번 속여보면 재밌어요. 그래서 너무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마시고 참고 기다리시면 시험 볼 때는 최고 쉬워져요. 그러나 그 중간은 엄청나게 고통 많이 받고요. 모의고사 보면 점수도 안 나옵니다. 처음에는. 그걸 참아야 됩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자, 그러면 문제 보겠습니다. 1번.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에 대해서 중개업인이 자료 제공하지 않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상물에 대해서 조사할 권한이 있다. 나무집 해요. 어떻게 들어갈 거예요? 무슨 영장도 없이 문장 넣어놓고 뭐 보여주기 싫다 하면 끝이죠. 다만 불응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매수 임차을인에게 설명하고 설명서에 불응한 취지를 기재하면 되죠.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면 거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현업에 가서는 친화력을 발휘해가지고 알아내야 되겠죠. 상태에 관한 자료를. 1번 틀렸고요. 2번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 중개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 당사자 일방에게만 교부하면 된다. X죠. 예, 쌍방에 교부해야 됩니다. 확인설명은 일방, 확인설명서 교부는 쌍방이죠. 예, 교부는 쌍방입니다. 확인설명은 일방에게만 설명해도 됩니다. 교부는 쌍방이다. 우리 좀 전에 했던 192페이지 아까 그맨 밑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요. 3번.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확인설명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대표자가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 주된 사무소는 대표자, 분사무소는 책임자입니다. 책임자. 물론 당해물을 수행한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을 경우에는 소속 공인중개사도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서명 및 날인입니다. 또는이 아니고 대표자라고 해서 틀렸죠? 계약서 확인설명서 빼고 우리 앞에서 했던 전속 중개계약이나 일반 중개계약서의 경우는 서명 또는 날인했죠? 계약서 확인 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입니다. 서명 및 날인. 계약서 확인 설명서 빼고는 모두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제가 오늘 그 당국대 제가 경영대학원에서 강의를 하는데 또 갑자기 성범죄 조회 동의서 팩스 보내달라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게 보니까 맨 밑에 서명 또는 날인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도장 안 찍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이름만 하고 사인해도 된다는 이야기죠. 요즘은 옛날에는 동사무소에 가면 전부 도장 파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동사무소 앞에 도장을 무조건 찍으라고 해서. 그래서 지금은 거의 모든 서식이 서명 또는 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계약서와 확인 설명서는 서명 및 날인입니다. 요두 개만 서명 및 날인입니다.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하여 작성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한 경우 소속공인중개사는 서명 및 날인하지 않아도 된다. 함께 해야 되죠? 계약서 확인설명서에만 소속공인중개사도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하지 않아도 된다 했는데 소속공인중개사도 해야 됩니다. 당해물을 수행했으면 소속공인중개사가 10명 있으면 10명 다 서명 및 날인해야 되는 거 아니죠? 그 업무를 수행한 소속공인중개사만 하면 됩니다. 5번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 확인 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확인 설명서를
5년간 보존해야 된다 했는데 확인 설명서는 5년 보존이 아니라 3년간 보존입니다. 전속 중개계약서와 확인 설명서는 3년 보존, 거래계약서 5년 보존이죠. 그래서 우리 정리 프린트 이게 다 기출문제 지문인데 그래서 기출문제 프린트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내드린 거에 보면 5년, 3년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3년은 46번에 있습니다. 46번에 7번, 8번에 있죠. 거기 46번에 7번 확인 설명서 4번 3년 보존 이거 4번 지우라고 했죠. 지금은 원본 4번 전자문서 다 가능합니다. 옛날에는 4번이었는데 지금은 원본 4번 다 가능하고요. 또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 따로 보관할 필요 없습니다. 공인전자문서센터가 뭐냐면 소위 전자계약서 작성한 경우죠. 전자계약서 작성한 경우는 따로 출력해서 계약서 보존할 필요 없습니다. 보존, 보관은 구분의 실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보존이냐 보관은. 5번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6번은 공동중개의 경우에는 확인 설명서에는 참여한 개업공개사, 소속공개사 포함 중 1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면 된다. 예, 모두 다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서명 및 날인. 이건 좀 쉽죠. 두 군데가 틀렸기 때문에 서명 및 날인인데 서명 또는 날인도 틀렸고 한 명만 하면 된다도 틀렸기 때문에 두 군데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7번. 확인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사유가 아니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다만 확인 설명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거나 확인 설명서를 3년간 보존하지 않는 경우는 업무정지입니다. 업무정지하고 6월 이하의 업무정지하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하고 뭐가 더 타격이 크다?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업무정지가 더 크잖아요. 6개월 동안 문 닫아놓고 월세 내고 있는 것보다 차라리 돈으로 때우는 게 낫겠죠. 그래서 옛날에 업무정지했는데 지금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개정됐습니다.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는. 왜냐하면 확인 설명 위반했다. 이거는 의뢰인이 긁고 넘어지면 무조건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는 완벽하게 설명할 수는 없어요. 1조, 소음, 진동. 진동 측정기 안 가지 다니잖아요. 8번 그 7번 틀렸습니다. 업무정지가 아니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8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일반 중개계약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고 있으므로 개업공개사는 그 서식을 반드시 사용해야 된다. 네.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10번에 보면 물가 수준 중개대상 물의 위치 및 규모 거래 예정 가격, 거래 예정 가격에 대한 중개 보수, 의뢰인과 개업 공개사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네 가지 사항을 기재한 일반 중개 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거부할 수도 있죠. 구두로 해도 됩니다. 반드시 사용해야 된다. X. 9번. 공인중개사 법령은 전속 중개 계약서에 대한 표준 서식을 정하고 있지 않다. 전속 중개 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있습니다. 거래계약서가 표준 서식 없습니다. 거래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없는데 전속중개계약서는 표준 서식이 있습니다. 10번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그 유효기간은 6개월이 아니라 3개월입니다. 원칙 3개월 예외 당사자 약정입니다. 그 다음에 11번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의 계약서를 5년간 보존해야 된다는 명문 규정을 두고 있다 했는데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입니다. 3년. 그래서 틀렸습니다. 11번. 12번. 중개의뢰인이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 내에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접 거래한 경우 중개의뢰인은 개업공개사에게 중개보수의 50%를 지불할 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 보수는 없습니다.
위약금도 없습니다. 비용만 지불합니다. 비용 실비만. 다만 그 실비의 한도는 중개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소요된 비용을 지불합니다. 비용.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이 하나죠. 지금 비용 지출됐다는 말이 없잖아요. 12번에는 비용 지출됐다는 말이 없으니까 틀렸습니다. 비용 지출을 아무리 많이 해도 중개보수의 50%까지만 비용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13번 소속공인회사가 중개의뢰를 접수하여 그 업무를 수행한 경우 이 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중개계약서에는 개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가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했는데 소속공개사는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에만 서명 및 날인하고 그 외의 모든 서류에 소속공개사는 서명 또는 날인도 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 전속중개계약서 서식에는 소속공개사 서명 또는 날인하는 난 자체가 없습니다. 14번 5빼기는 3이라고 했죠. 오늘 5빼기는 3 전국적으로 1000명이 옛날에 2500에서 1000에서 지금 500명으로 바뀌었어요. 제가 완화해달라고 해서. 근데 지금도 500만원 500명도 모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 회사 차리기도 전에 나 거래정보 사업자 될 건데 등록증 사본 달라 하면 주겠냐고요. 누가 아직 회사 차리지도 않았는데 거의 불가능해요. 어쨌든 5빼기는 3이다. 이론적으로는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 2개 이상을 시도해서 각각 30명 이상이죠. 옛날에는 이게 1000명 10개 이상 이렇게 돼 있었어요. 지금은 바뀌었다. X 그래서 14번 15번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컴퓨터 누구 컴퓨터가 커야 된다고 했어요. 거래정보사업자 될 사람 컴퓨터가 커야 되죠. 예, 거래당사자 개업공개사가 아니라 거래정보사업자의 컴퓨터가 커야 됩니다. 그래서 개업공개사라고 해서 틀렸습니다. 회원 컴퓨터가 커야 되는 게 아니라 메인 서버 컴퓨터가 커야 된다고요. 거래정보를 운영하려는 사람. 16번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지정받기 전에 운영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지정받으려는 자는 지정받기 전에가 아니라 지정받고 나서 3개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승인받아야 되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아마 이런 말장난이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제가 계속 반복해서 틀려보면 한 7번 틀려보면 8번 제대면 맞춰요. 17번 거래정보사업자가 개업공개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와 다른 정보를 공개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아니라 거래정보사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또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거짓 정보를 공개하면 6월 이하의 업무정지라고 했죠. 18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14일이 아니고 30일이었습니다. 30일. 기출문제 이런 식으로 출제됐습니다. 30일. 그래서 우리 프린터 숫자 다 정리해드렸잖아요. 30일은 30일, 1월은 1월대로 정리해둔 걸 이제 나중에 시험 보기 전에는 계속 보셔야 되겠죠. 19번 개업공개사가 소속공개사를 고용한 경우 소속공개사의 자격증 사본을 게시해야 된다. 복사해가지고 걸어놔야 된다. 원본이죠. 원본. 게시 원본을 게시해야 됩니다. 틀렸고요. 20번 개업공개사는 그 사무소 명칭으로 공인중개법률사무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 이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공인중개법률사무소 법률사무소 하면 이게 뭐 변호사 사무실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보니까 전부 다 틀렸네요. 지난주에도 전부 다 틀렸는데 틀리는 연습 OX는 틀린 게 어렵습니다. 오지선다행은 맞는 거 고르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1, 2월까지도 OX 문제 연습을 할 거예요. 1, 2월에도. 3, 4월부터는 이제 오지선다의 문제를 내드릴 겁니다. 3, 4, 5, 6. 좀 힘들지만 계속 내드리는 것만 그때 그날 그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제 강의는 모두 마치고요. 12월 남은 기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